아무 짓도 안 했지만 이미 잡혔음. 예스. I'm gonna be your paparazzi. 묻지 말고 대답을 하면 되지. 막 두근두근거리고 피 울렁울렁하고 정신이 좀 하나도 없거든요. 어지러운가? 혜택씨 훈련하십니다. 근데 여긴 대체 왜 오신 건데요? 토킹하자는 게 아니야. 솔직히 지금 사장님이 좀 섞고 왔거든요. 내가 부담다. 선우가 뭔 사고를 쳐. 사고 의외로 아주 좋네. 야, 근데 두 분은 안 오는가? 얼마나 가족 관계. 부부 안 먹어. 좋아하시네. 우리도 티안하게 따라 붙자고. 응? 진짜 스토킹하게요? 그런 거 말할 시간에 얼른 가라고. 렛츠고. 너 좋아하는 단팥죽이었는데. 단팥죽? 좋아. 사장님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. 누군데? 소나무 취향이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도 큰 소리 쳐서 그래도 금방 알아봐 주겠지 했는데 지치지 말고 계속 사랑해줘.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될 거야. 소나무 취향이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도 큰 소리 쳐서 그래도 금방 알아봐 주겠지 했는데 눈을 떠 저 희망 속에 나한테 치우지 말아주라. 다짐하며 난 안 지치고 계속 네 옆에 있을 거니까. 백현우는 이것저것 뚝딱뚝딱 잘 고쳐. 말 안 아파요? 그냥 좀 아프긴 하네. 발 좀 보러 갈까요? 네. 왜 그렇게 보는데?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내 손 놓은 주제에 이제 기억도 못하는 바보 됐으니까 좀 꼬시면 또 너무 웃겠지. 그랬나? 그리고 내가 당신을 알아보면 그때 나한테 세상 가와라. 뻔뻔한 사람이야, 백현 씨. 내 가족이랑 한판 먹고 받기로 했어. 이제 시작된 너의 생에서도 그 사람이 네 곁에 있길 간절히 기도할게. 우리 회사 옥상 하단에 구리가 산대요. 이름 영숙이에요. 영숙. 숨 마시면 사람 설레게 하는 필살기가 있으니 주의해야 돼요. 제가 홍현 씨 흑기 사라세요. 나에게 알려울리는 심장 소리 그 마음.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. 그 남자는 내가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았던 이유고 또 내가 기억을 잃더라도 결국엔 살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. 울려 퍼지는
해병대 출신인데다 그냥 해병대 아니죠? 특별 경호.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진 남자다. 하나 잘 보이고 싶어도 이건 오바죠. 너무 퍼펙트잖아. 아니 그 정도인가? 그 정도지? 진짜? 그런 식으로 우는 것도 약간 내 취향인 것 같은데. 그런 말 아니지? 인정.